새싹밥. 어, 그 집이 너무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저 이 집 봤어요. 이 집 봤어요. 나도 봤어. 복층이잖아, 그죠? 키가 진짜 크더라. 침대 밖으로 나왔잖아 지금. 야, 26살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 진짜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반년 만에 돌아온 배우 남유수입니다. 저는 최근에 드라마가 촬영을 다 마치고 방영도 다 하게 되어서 잘 마무리하고 한 달 동안 쉬고 있는 단계이고요. 아이구야. 오랜만에 영양제를 한번 싹 놔줘야겠구만. 아, 트리인가? 새로운 트리? 그때 남라봉 그때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애가 입이 하나도 없어? 그때 입 되게 풍성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 저랬잖아. 그래. 아, 저거다 어디 갔어요? 돈 안 쓰는데 이거 처음으로 플렉스 해버렸구만. 남라봉이. 아, 남라봉. 잘 지내장? 잘 살아있지? 저 미안해서 뭐 하나 걸어놨네. 제가 봤을 땐 그게 살아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말라서 죽은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해서요? 그래서 내년 이제 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번에 사온 로또를 붙여주겠어. 여전히 아유. 여전히 배팅을 많이 하시네요. 내 1등으로 보잖아. 아, 마련했었는데. 전셋집으로 가자. 아니, 재균이 형님이 1월 1일에 황금손으로. 네, 제가 로또 나왔었죠. 버튼 눌렀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에 첫 번째 추첨 시작합니다. 1등이 18명 됐대요. 네. 18명이요? 근데 진짜 기운이 좋나 봐요. 올해 네가 우승도 하고. 그렇지. 그 기운이라는 게 있어. 기운을 조금. 아유. 흡성 대포. 네 기운 다 빨리는 거야. 일단 나도 좀 잡아보려고 그래. 참 이게 이거 연초에는 이런 거에 참 의지하게 돼. 네. 고맙다, 재균아. 맞다. 나 혼자 산다. 오, 오. 달력 썼네. 샀어요?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 고맙습니다. 아주 이 아이템이죠 요즘에. 예. 네. 아, 달 데가 없네. 짜란. 내 사진도 있네. 당연히 있죠. 맘에 들구만. 씻어야지. 모처럼 쉬는 날에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오. 의미 없지만 한번 던져볼까요? 그녀인가요? 아, 여자친구! 맞습니다. 여자요? 아니, 보시면 이제 나오고. 여자는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주 대학생 같다. 진짜 훈훈한 대학생 같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대학 가면 저런 선배 없어요. 저런 후배도 없고. 저런 선배 학교도 잘 안 나와? 맞아. 왜냐면 배우해야 되거든. 진짜로 안 나오더라. 근데 어디 갔었지? 그녀를 만나러. 오. 드디어 공개하시는군요. 야, 기럭지가 기니까 버스타도 낭만적이다. 1시간 정도는 이제 타고 가야 돼서. 아, 꽤 멀구나. 1시간? 네.